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이 시작됐습니다. 채널 UUH 시청자분들의 1월은 어땠나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속의 여유는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채널 UUH, 오늘은 지난 3년간의 채널 UUH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 선정한 채널 UUH 어워즈, 결과 궁금하셨죠? 시청자분들이 직접 뽑은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매달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해온 핫이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와 40회 동안 다양한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전해왔던 보험병을 돌아보며 병원 곳곳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월에 전해드리는 채널 UUH, 알고 보면 쓸모있는 이달의 채널 UUH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달 2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식 시무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학병원 전환 이후 25년 만에 영남권 의료 수익 1위 달성으로 영남권 대표 중증 환자 치료기관으로 성장했으며 정윤기 병원장은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증 진료 체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자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 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직급에 따른 소통의 벽을 최소화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 조직 문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병원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유연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로 정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산대병원 제1기 사내 웹툰 작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유진, 81병동 민서아, 61병동 양지영 간호사가 선발됐습니다. 웹툰은 SNS 등을 통해 쉽게 접하는 콘텐츠 중 하나로 앞으로 사내 작가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그림체를 통해 환자에게 유용한 안내사항과 사연 제보 등 다양한 제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방영롱 교수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럽 수면학회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세계 3대 수면의학 인증시험 중 하나인 유럽 수면학회 전문의 자격증 시험은 여러 수면질환과 수면다원검사 등과 관련된 수면의학 기초 그리고 임상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줄 뉴스입니다. 감염관리팀은 전 직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감염관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16회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염관리 우수부서는 응급 중환자실 등 4개 부서, 손위생 우수직원 부분 6명, 우수리더 3명 등이 포상받았습니다. 울산대병원이 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치매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의사 비율은 100점을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동윤 교수가 제6회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효과적인 의료정보 전달 및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매달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다양한 병원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그간 병원의 소식들 중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가 직접 뽑은 채널 UUH 어워즈 핫이슈 편 함께 보시죠. 울산대학교 병원의 주요 뉴스를 심층 보도해온 핫이슈. 병원의 주요 뉴스를 전해온 만큼 기억에 남는 소식이나 다시 보고 싶은 소식들도 많았는데요. 시청자가 직접 뽑은 채널 UUH 핫뉴스 명예의 탑3를 소개합니다. 3위는 힘찬 도약, 새로운 변화의 시작. 2021년 1월에 방영된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 평가 결과 경남권 1위, 전국 6위의 최상위급 성적을 기록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당당히 승격했었는데요. 서울 지역 유수 대학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상급 의료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번역별 대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수한 성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던 소식이었는데요. 방영 후 영남권 의료수익 1위를 달성하기도 하며 영남권 대표 중증환자 치료기관임을 증명한 울산대학교 병원, 앞으로 대한민국을 상주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 더 높은 비상을 기대해봅니다. 2위는 최근 5년 사이 로봇 수술 5배 증가, 부울경 최초 로봇 수술 2000례 달성, 2021년 6월 방영된 뉴스였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인 다빈치 XI를 도입하며 로봇 수술을 선도하기 시작한 울산대학교 병원. 2019년 7월 로봇 수술 1000례를 달성한 이후 2020년엔 지방 최초 다빈치 SP를 도입, 1000례 달성 21개월 만에 최단기간 2000례를 달성했던 소식인데요. 이후에도 환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0월에는 로봇 수술 3000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울산대병원 로봇 수술은 지방 최초로 다빈치 SP 로봇 수술기를 활용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하며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예후가 좋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로봇 수술. 로봇 수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울산대학교 병원 로봇 수술 센터가 있어 든든합니다. 대망의 1위.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울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021년 3월 방영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여준 소식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요. 응급병동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해 긴급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 필수 영역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 환자 책임 진료 부분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건물에 종합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재까지도 총각을 다투는 외상, 심장, 뇌졸중 등 많은 중증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책임 의료를 아주 다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감염성 질환과 그리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아주 응급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권역정신건강응급의료센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질환과 함께 정신건강까지도 도모하는 그런 좋은 응급의료센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채널 UUH 핫이슈 어워즈, 지금의 울산대학교 병원이 있기까지 달려온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울산 지역의 의료 중심으로서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산대학교 병원의 행보를 기억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울산대학교 병원의 모습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병원 곳곳에 직원 이야기를 전해온 보험병에서는 그간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19년 10월부터 쉼없이 달려왔던 보험병. 보람과 온정이 가득한 병원 직원들의 이야기인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코너입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감동을 주기도, 전문적인 모습으로 시대를 주기도, 낯설었던 직원들이 옆집 이웃마냥 친근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모여 더 묵직한 감동을 만들어 나갔던 보험병. 시청자분들이 직접 뽑아 더 따뜻해진 이야기들 함께 꺼내볼까요? 12. 환자들과 직원들의 밥심을 책임지는 이들.
직원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치료식이 개발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또 다른 치료라는 말을 실감케 했던 영양팀편. 9위, 병원에 홍보팀이 있다? 다이나믹한 업무 속에서도 일당백 이상의 능력으로 병원 이미지를 쌓아온 홍보 어벤져스 대협력 홍보팀 편. 8위, 수많은 환자 정보를 담고 있는 병원의 서버 네트워크는 물론 4,000대에 이르는 PC와 전상 장비를 관리하는 IT팀. 덕분에 환자도 의료진도 별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IT팀. 7위, 흔히 볼 수 없었던 검체 과정을 속속들이 보여주며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보여준 병리팀 편. 병리과로부터 치료는 시작됩니다. 공동 5위, 암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사선 치료.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마다 다양한 단계를 거쳐 맞춤형 방사선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방사선 종양팀 이야기. 공동 5위,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호사의 세계. 그 고정관념을 깨고 병원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남자 간호사 편. 4위, 주사만 놓는 단순한 온몸만 하는 곳이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다양한 이유들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따끔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해온 주사실 항암주사실 편. 3위, 하루 이틀이라도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어 행복했다는 호스피스 환자의 말처럼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상실과 아픔을 돌보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93병동 이야기. 2위,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난 시간들.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됐는데요. 그 시작점이 된 전 직원 대상 백신 접종 프로젝트.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방접종 관리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숨어 있었던 이야기. 1위, 슬기로운 병원 생활 그 자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인턴부터 레지던트, 간호사, 신교수까지. 뛰어난 의료 실력은 물론이고 훈훈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울산대학교 병원의 새로운 얼굴들을 소개했던 2021년 신임 의료진 편.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환자를 향한 마음 하나로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병원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준 이들의 이야기.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울산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지만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1위 2위 해온 보험병. 카메라 앞에 처음 서봐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아 내가 과연 우리 팀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때 한번 나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눈이 가더라고요. 역시 다른 부서도 힘들구나. 우리만 힘들게 아니구나.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뭐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출연하고 나서 저도 뭐 다른 과 선생님 보면서 응원하듯이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부서들도 많고 직종들도 많은데 그런 걸 한 번 더 알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병원 들려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씩 보니까 우리 아빠가 역시 일하는구나 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병 프로그램 이름처럼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그때 당시 출연을 생각해보면 저의 첫 진료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의 첫 진료 철학과 목표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와 조금 발전된 점이 있다면 유방 환자들의 수술을 할 때 미용수 측면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봇 유방암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보험병이 시즌제라고 들었는데 이제 시즌2도 애청자로서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보험병 화이팅! 보람과 온정이 가득한 우리들의 병원 이야기. 3,500명 직원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는 그날까지 보험병은 계속됩니다. 시즌2도 기대해주세요. Kids. 지난달 퀴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울산대학교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한 소통 이어갈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워질 채널 UUH 병원의 핫한 뉴스 소식은 앞으로도 쭉! 보험병 시즌2는 따뜻한 봄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채널 UUH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잠깐 다시 하시면 되겠다. 자, 다시 드리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아 너무 아니 멘트 연습에 많이 축하를 해줬고 심지어는 환자분들도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프셀 컨트롤 못해 이거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